안녕. 가양리 전원미술학원 짓다 이입니다. 발 조심. 축제가 있어서 낭떠러지기예요. 그래서 발 조심.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사다리가 필수죠.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또 높이 올라갈 때는 사다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를 계속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층 바닥을 친환경으로 나무로만 조밀하게 했어요. 여기를 시멘트로 하면은 엄청난 그 공해와 폐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나무로만 이렇게 했답니다. 나무를 아주 조밀하게 해서 2층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자르지 않고 그냥 이제 여기다가 더 대서 2층에 올라가려고 이 나무 기둥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제 2층 바닥이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수평, 수직, 각도. 이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건물이 꼬임이 없고 뒤틀림 없이 안전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려서 그것을 굉장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준비 과정과 또한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고심하며 시간을 갖고 조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관계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구독, 좋아요, 팡팡. 안녕.